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흘째 상승인데요. 다만 이번 주 발표될 CPI와 FOMC를 경계하면서 상승 자체는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수 상승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어제 우리 증시 역시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2,520대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올해 9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다만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 하시는 분들도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도 중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예상체결 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0.02% 소폭 올라가면서 2,52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19% 내림세 연출하면서 833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보합권 내에서 플러스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만 나홀로 1.4%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2만 2,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42% 하락, 기아차 기아가 0.92% 약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0.53%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대차는 0.11%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8만 5,6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이버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31%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종목이 현재 흐름은 좀 엇갈린 모습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5%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는 0.98%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0.29%, 알테오젠 0.41%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PSB가 1.14%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 넘는 상승폭을 연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11%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서홍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9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역시 뭐 신스타 게임 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작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크래프톤의 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에 뭐 3분기 시작 봤을 때도 게임 업종 안에서 이 크래프톤, 넷마블 이 부분 이 기업들이 어떤 게임에 의한 어떤 실적 상승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났었죠. 그만큼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실적을 베이스로 좀 깔아주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이죠. 특히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신흥 국가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크게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모바일 쪽에서의 이 실적 기대감이 해외 쪽으로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크래프톤의 계속 뭐 재무적인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하고요. 이 신작 게임을 개발하고 또 출시하는 부분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작 게임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이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인조이. 특히 이제 다크앤다크 모바일은 이제 익스트랙션 RPG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작 공백기가 크래프톤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그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중간에 한번 좀 걸쳐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젝트 블랙버드 같은 이 새로운 어떤 내년 말과 내후년 초에 출시되는 그런 신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크래프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출시하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 부분이 지속적으로 뭐 깔아준다고 한다면은 우선 이 부분이 이런 이렇게 깔아주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난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픈했을 때 한두 개라도 크게 좀 성공한다면은 이 크래프톤의 계단식 실적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약간은 좀 예상치 낮습니다. 200억 가까이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주가가 11월달에 고공행진을 펼쳤던 이유를 봤을 때 이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는 게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 더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고요.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께서는 뭐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사는 종목이죠. 이제 시대제한통운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가는 굉장히 좋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제한통운은 18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시대제한통운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물류 쪽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택배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물류 쪽에서의 뭐 보관이나 하역 이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11월 16일 이후에 3주 만에 주가가 거의 40% 이상 급등을 했죠. 이런 뭐 택배 부분이 아니라 택배도 양호하고요. 이 CL 부분 쪽에서의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좋아지면서 시대에 대한 통운의 주가가 좀 움직이고 또 있는데, 우선 지금 알리바바죠.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이 택배 부분을 시작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글로벌 택배 기업들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때 그 시대에 대한 통운 같은 게 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이 해외 직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 물류나 이런 부분을 거의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해외 부분 쪽에서의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제 대한통운의 이 수익성 개선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물류, 이 택배나 물류가 이제 쿠팡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 글로벌 쪽에서 해외 직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 대한통운의, 이 시장 점유율이나,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대한통운이 약간 쿠팡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다른 개념의 어떤 사업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크로스보더 이코노머스 사업이나 이 GDC 또 ICC 같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는 이 시대 대한통운이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을 기초로 지금 계속 잘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에어 익스프레스의 직구 물량은 시대 대한통운이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대한통운은 어떤 유통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또 근간이 바로 이제 시대 대한통운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이상까지 계속 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현재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 주가와 괴리율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12월 12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역시 상승 혹은 반전된 모습들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장으로 미국 연구팀이 극저온 분자 양자 얼킴을 최초 구현했다는 소식에 양자 암호 테마가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초전도체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LRG 넥스원 어제 상한가 진입한 종목입니다.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된 테마 역시도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윤 대통령이 ASML 방문 기대감 등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봄 700만 명 돌파 소식 등의 영상 콘텐츠와 영화 테마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지 어떤 테마 조금 상승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41% 시초가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534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직전에는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만 0.09% 하락 출발한 채 834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색 최다,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모티 최근 거의 한 2주 내내 지속적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1위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3.35% 밀리면서 시작합니다. 현재가는 13만 5,5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14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종가는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소식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연이어서 보여줬는데 오늘은 우선 시초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가는 13만 5,5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0.22%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만 9,5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나 로봇주 상승에 대한 수혜감을 받고 있고 LIG 넥스원 어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매물이 좀 나오나 했더니 0.16%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12만 7,9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군사용 로봇 업체 인수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었는데 증권사는 더 간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시초부터 5%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4,1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영은 어제장에서 10% 급등한 채 마감 지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서 관심 수혜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즈윅 스튜디오 5.03% 시초부터 5%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합니다. 현재가는 4,7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이정재, 정우성의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죠. 와이더 플랜이 상한가로 위직 역시 상한가 어제 함께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6% 넘게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9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 강화 및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가 11,950원대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화성 전고체 배터리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초부터 2.46% 약한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6,6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국철강 0.56% 약 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국철강은 이낙연 테마주로 시작하고 있고요.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몬레인 3.33% 어제 급등했던 매물을 좀 쏟아내는 분위기죠. 14,5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비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현재 270% 넘게 급등하면서 22,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센티멘탈 종목으로도 거론이 됐었죠. LS 머티리얼즈 사실 LS 손자격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관심 속에서 상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올해 IPO 마지막 대여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투자 열기도 강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사고요. 공급가보다 훨씬 뛰어넘으면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종가 형성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22,150원 이렇게 되니까 시가총액이 벌써 1조 5천억이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밸류에이션 봐야 됩니다. 프라이스 더 세일즈로 이제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9배에서 10배, 자기의 몸값의 9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지금 오늘 시가총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고평가든지 저평가든지 지금 당장에는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강할 거다. 하루 종일 그럴 거고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LS 머티리얼즈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가니까 조금 시들해졌나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된 거니까 이제 새로운 뉴스가 뭐 별로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장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올라가네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면서 오늘 IT 쪽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쪽은 조금 약하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지금 4위권, 5위권으로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0.5%, 0.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0.3%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S전선 아시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투기적인 거래가 많았고 뭐 주가도 급하게 오르고 이런 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주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6%. 최근에 상당히 투기적인 거래가 이 LS전선 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니까 말이죠. 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늦게 따라가시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LIG 넥스는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 상한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장 초반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LIG 넥스는 장 초반보다 시가에서는 좀 밀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장 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건데 오늘은 어떻게 끝까지 반응할지 좀 보시고요. 셀트리온 합병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28일자로 이제 합병을 하고 신주가 내년 1월에 올라오죠.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넘어갈지 아니면 팔고 넘어갈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지금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약간 사네요. 442개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코스닥에서는 하지만 -255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285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그냥 비슷하게 사고 팔고 하고 있어서 순 금액적으로는 큰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0.3%, 코스닥이 플러스 0.14%로 좀 반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에 다행히 많이 들어오네요. 153억. 미국에서 산트랠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형주나 IT, 테크, 뭐 성장주 할 것 없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차에 지금 대주 주식 양도세 완화 요건 요게 좀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이틀 정도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봅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선상에서 테크죠. 120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1.7%, 1.6% 왔다 갔다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보합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오늘 프로그램 매도네요. 44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플러스 0.16% 큰 움직임은 아니고 에코프로 1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0.6%, 0.7%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나가고요. LIG 넥스원 계속적으로 뭐 관심에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순 매수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7% 어제 좀 많이 올라간 게 오늘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같은 방산주 계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9%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40일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에서 정권 바뀌면서 이거를 뭐 구매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생각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주가에 우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3.5%.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중에서도 LIG 넥스원은
뜨는 해가 되는 느낌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는 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 어제도 뭐 강했습니다만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1억 4.3% 칩세미디어 계속 최근에 관심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주식이죠. 2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6% 이렇게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파네요. 59억. 뭐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아주 강했고 그다음에 어제 뭐 LG 넥스원 때문에 로봇 쪽 동반해서 같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순 매도네요. 60억 정도 순 매도 나오면서 마이너스 1.1%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모티 뭐 계속해서 약세권입니다. 어제도 그 강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는 이제 다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10억 8천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코스닥 좀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고 제주 반도체 최근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주가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1% 프로그램 매도가 22억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하다. 오늘 다른 테크주, 중소형주 상당히 강하죠.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차장님 오늘 그 LS 머티리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거래로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말이지 신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공모하고 같이 구주 매출도 같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선 뭐 성공은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올해 마지막 대여죠. 이 IPO 대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그 뭐 따따블까지도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성립 최종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이게 급등에 대한 부분은 다 예상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청약 증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11조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자 성장 기업들 중에서는 그 전에 PL 에너지의 지금 가장 큰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이후에 어떤 오늘을 지나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좀 나와주겠죠. 오늘은 약간의 이 청약 흥행에 대한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다른 그전에 성장주들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연결이 돼 있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뭐 그러고 그전부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안정적인 흐름을 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는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서 약간의 지금 현재 부분이 좀 급등하는 느낌은 좀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을 지나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그 거래량이 좀 감소했을 때 LS 머티리얼즈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 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머티리얼즈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방산주 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도 좀 주가가 좀 그랬습니다. 오늘 2.7% 밀리고 현대로텐도 3.9%. 최근에 이제 폴란드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한방 얻어맞는 이런 반면에 LG 넥스원 오늘 뭐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았어요. 뜨는 해 지는 해가 좀 바뀌는 양상인데 어떻게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 해야 될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좀 없겠지만 저는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수주로만 놓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뭐 폴란드나 호주 여러 가지 계약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어떤 폴란드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좀 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주가를 좀 낮췄던 좀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수출 계약을 봤을 때는 추후에도 수출 계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수주 부분이 이 영업이익이 뭐 단기적으로 잡히는 것보다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LRG 맥스원이 좀 약간은 좀 좀 이 방산 주로서 좀 평가하기에는 미국 그 로봇 업체 인수에 대한 얘기가 겹쳤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LRG 맥스원은 주가 좀 과도하게 오른 감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LRG 맥스원 같은 경우가 어떤 로봇 사업에 대한 로봇 기업의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주가를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LRG 맥스원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점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LRG 넥스원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데 말이죠. 셀트리온의 조만간 이제 합병기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넘어갈까요? 팔고 넘어갈까요? 이제 연말이 지금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는 우선은 부유 관점을 좀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슬림화 그리고 뭐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항암 시밀러 여러 가지 제약바이 업종 안에서도 저는 이쪽 항암 쪽이 가장 좀 유망하죠. 전통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뭐 다른 뭐 당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료 AI도 뭐 이 섹터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항암 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셀프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슬림하는 좀 긍정적 요소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합병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IT가 좀 강하네요. 장 초반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부분이 뭐 단연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디어 좀 2350선까지 좀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미국장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대 넘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흠풍들이 조금 같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기조 자체가 좀 약한데
요 부분이 얼마나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임박을 했죠. FOMC랑.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를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단연 뭐 그 주역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가장 최근에 핫한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과 조정이 좀 나왔었던 HBM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온디바이스 쪽 그리고 HBM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좀 봐야죠. 이제 코스피 탑5부터 좀 화면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CS 윈드가 올라와 있네요. 코웨이, CJ, 대덕전자,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주도 와 있습니다. 어느 걸 볼까요? 네, 대덕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HBM 모두 다 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후발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소재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기판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기판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심텍이랑 대덕전자가 사실 좀 토픽으로 많이 꼽히는 편이죠. 이전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HBM 쪽과 연관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판 쪽에서는 좀 가장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좀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뭐 SIC라든지 이런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대덕전자가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주가의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번에 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후발로 쫓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바닥의 업황을 다지고 이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느릴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좀 모아가시기에는 이런 기판 쪽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덕전자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실시간 상승률에서는 대덕전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탑5도 봐야죠.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다 반도체요. 찝센미디어 전체가 뭐 2위, 3위, 4위, 5위 전체가 IT입니다. 어느 걸 볼까요? 아, 네. 제주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뭐 나와 있는 LS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해당 종목은 이제 LPDDR5 쪽에서의 대장주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가장 선두 주자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7,000원일 때 한번 이제 대주주의 일부 매도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 비중이 뭐 0.03%였죠. 예. 근데 그 이후 다음부터 또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LPDDR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내후년 거를 좀 당겨오긴 했지만 내년부터 스마트폰에도 온디바이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이 종목을 조금 지표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요일 날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됐을 때는 강한 좀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꺾이면 나머지 뭐 퀄리타스, 뭐 칩센미디어 이런 쪽도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후발주들을 좀 매매하시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뭐 시총 뭐 4,500억밖에 안 됩니다만은 관심 종목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봤고요. 자, 이제 급등주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꾸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29.98%로 오늘도 가격 제한 폭에 올라간 모습이고요. 8,15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안입니다. 미국 최대 희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와 미국산 희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의 첫 발주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죠. 중국 원자재 수출 통제를 이겨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31% 급등하면서 1,66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엔터 파트너스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감자 주권 변경 상장으로 주권 매매 정지를 해제한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현재 29.92%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세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3,36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넨바이오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속해져 있고요. 개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6.18% 상승하면서 현재는 43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죠. 함께 부각받고 있는데요. 24.16% 강세 연출하면서 12,1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하창원 본부장님 가져오신 따라가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리노공업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 따라가자.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따라가 말자에 좀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기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사실 좀 반도체 쪽이 최근에 너무 많이 높아져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뭐 리노공업 정도면 좀 사실 후발로 쫓아가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조금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원가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R&D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칩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XR이라든지 뭐 MR, AR, VR, 뭐 온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이제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소켓은 결국엔 테스트를 하는 장비고 신규적인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땐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1월 16일부터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리서치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죠. 리노공업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좀 디펜스 높게 우직하게 사업력을 좀 끌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조에서도 계속적인 좀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엔드 쪽이라든지 뭐 차량용 쪽에 대한 이런 또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또 비즈니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40%대의 이런 영업이익률이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MP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내년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를 장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좀 부각이 계속 될 때마다 좀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넘어가서 나서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턴 기조들이 좀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또 터닝 포인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신규 거래선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조들 그리고 조기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차트를 지금 한번 보니까 전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좀 와 있는 느낌인데 네. 이걸 벗길까요? 지금 늦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갈 거는 같고 막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머릿속에서 복잡하실 텐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월봉상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13만 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지지가 여러 번 나왔었죠. 해서 3중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흐름에 다시 한번 좀 뚫어내는 차트고요. 해당 부분 자체가 이제 돌파 라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급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다시 뚫기 위해서 거의 한 2년 정도의 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가 반도체의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소켓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제조 반도체나 기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뚫어주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 폭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반도체의 기조 자체가 고점을 뚫어줬을 때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돌파 매매 부분으로 접근이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주가를 봤더니 거의 뭐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리노공업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종목도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브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하이브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터주들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좀 가장 엔터사들 중에서 좀 선두로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YG가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하이브가 앞으로 굉장히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군입대 일정이 전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던 방탄소년단의 부재 이슈가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이제 지어질 예정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없을 때 그거를 좀 뒷받침해줄 IP가 상당히 약했지만 지금은 다르죠. 레세라핌도 있고 뉴진스라는 막강한 이런 또 걸그룹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공백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다른 IP로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IP력이 거의 뭐 BTS와 맞먹는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월간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팬덤 자체가 얼마나 이게 MD나 이제 기타 부분을 좀 뿌려져 나가는지가 결국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청취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어스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엔터 섹터가 전반적으로 앨범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이렇게 푹 올랐다가 꺼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일정 라인은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대라고 했을 때 만약에 1분기 때 앨범 판매에 대한 기준이 예상치보다만 잘 나와도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이런 공고가 많이 줄어든 것들도 단기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군대를 가는데 요즘 생각보다 상당히 군대가 짧아져가지고 들어갔나 싶으면 금방 나와요. 지금 이제 앨범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BTS가 차지하는 앨범이 전체 매출에 보니까 한 뭐 5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아티스트 IP에 와서 충분히 벌충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보복으로 소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제 군입대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꼬꾸라질 때는 앨범 판매량이 한 60% 정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IP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복 소비는 제가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아마 24년 하반기가 되겠지만 뭐 그 이전부터 사실 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오늘 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아프리카 TV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대이적 시대의 개막, 어제 아프리카 TV는 1%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76,300원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움의 급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아프리카 TV 사실 유안타 증권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리포트를 기사화한 걸 따왔는데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유안타 증권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유안타 증권은 이런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TV를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유안타 증권이 반개월 만에, 반년 만에 이렇게 좀 하락 하향 조정을 상향 조정으로 뒤바꿨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발표된 아프리카 TV의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를 보였습니다만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실망감에 주가가 당일 12% 넘게 빠졌습니다. 트위치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증권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 공지와 오른 왼쪽은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치 높은 운영 비용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4년 2월 27일부로 국내 사업을 종료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 수익이 창출 불가능해진 트위치 스트리머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트리머,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를 스트리머에게는 최우선 대안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내년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 역시도 전망이 좋다라는 평가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여기에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청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아프리카 TV 파트너십, 영향력 있는 스트리머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영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 역시도 밝혔고요. 네이버 위협보다 오히려 트위치 종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시장 진출 발표로 인해서 경쟁은 역시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역시 우려감으로 번지고는 있지만 다만 트위치의 사업 철수로 오히려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조금 더 강점으로 꼽아봤는데요. 네이버와의 차별점, 우선 네이버는 게임 및 e스포츠 중심으로 스트리머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광고 플랫폼과의 시너지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TV만의 차별성도 하나하나 짚어보실 텐데요. 아프리카 TV는 보이는 라디오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는 스트리머 확보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상위 1000위 BJ들의 10월 매출을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63% 넘게 성장을 했고요. 4분기에도 별풍선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광고 매출은 지스타 캠페인 광고로 8% 넘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넘게 껑충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왼쪽 그래프 살펴보시면 플랫폼 매출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이미 이루어 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개인화 추천 등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서 ARPU가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ARPU란 게임에서 가입자 한 명당 특정 기간 동안 지불한 평균 금액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이 ARPU 상승으로 인해서 트위치 스트리머 유입으로 이익이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밸류에이션이 상승 여력도 동력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치 사업 종료에 따른 점유율 상승 모멘텀을 반영했고요. 모멘텀 부족으로 경쟁사 대비 할인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만 성장 동력 확보로 인해서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오늘 어제자로 나왔던 리포트죠. 11만 원에서 유지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네이버 역시 함께 상승을 동력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지켜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9 증권사 리포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CPI, FOMC 주시하면서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유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에서는 크래프톤, CJ 대한통운 좋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리노공업, 하이브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